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 바로 1시간쯤 전에 이 DJI 미니 3 프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Fly Mini Create Big 이라는 타이틀로 출시가 되었는데, 예전부터 요거 나온다고 이제 말도 많았고, 모양이 막 못생겨졌다, 뭐 개구리 왕눈이 같다, 뭐 짐벌이 이제 상하 틸트가 될 거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오늘 출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이 DJI 신제품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좀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DJI에서 업로드한 매빅 미니 3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비디오인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문득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 편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에 DJI에서 출시한 Mavic Air 2S입니다. 이 Mavic Air 2S가 출시됐을 때 그 별명이 All-in-One 드론으로 DJI에서 타이틀을 내걸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avic Mini 3 Pro랑 Mavic Air 2S랑 영상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 DJI에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매빅 시리즈예요. 매빅 시리즈가 매빅 뭐 지금 매빅 3 나왔고 DJI 에어 2S 나왔고 미니 3 프로가 나왔는데 이 세 개가 다 영상 컨셉이 비슷해요. 뭐 지프차를 타고 가는 거 커플들,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이
돌산, 바위산 같은 데를 갑니다. 액티비티를 하는 거죠. 액티비티 하는 거를 굉장히 멋지게 자연과 함께 찍어내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느낀 게 미니 시리즈랑 에어 시리즈랑 매빅 시리즈가 이렇게 분명히 DJI에서는 금 나누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컨셉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니를 가지고도 등산을 가서 주변을 뭐 촬영을 할수 있어요. 막 산, 나무 사이사이를 비행을 하면서 촬영도 할수 있고, 뭐 지프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찍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매빅 에어 2S를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매빅 에어 2를 가지고도 자동차를 팔로우하고 커플들이 뭐 등산을 하고 산에서 막 돌산에 서 있으면 찍어주고 가능하다는 거죠. 매빅 3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간차를 두고 나와서 잘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영상들을, 그러니까 소개 영상들을 한 번에 보면은 이게 왜다 똑같이 쓰이지?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사실 매빅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좀더 라이트한 개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 뭐 파티, 도심, 뭐 수영장 이런 데서 날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물론 뭐 산에도 가져가곤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는 2.7K였어요. 맞아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일상 도심에서 자전거를 도심에서 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산이긴 해요. 산에서도 날리고, 여기 막 농구장이잖아. 농구장.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거 찍고 있잖아요. 농구도 하고 공원에서도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좀더 제한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옥상에서 춤추는 거를 찍을 수 있다. 바다에서 그냥 노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색칠도 해서 꾸밀 수 있는 개성 있는 그런 드론이었고, 뭐 이렇게 막 비행하면서 춤도 추고 캠핑하고 덩크슛 넣고 그림 그리고, 이게 매빅 미니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출시한 이 DJI 미니 3 프로는 이게 에어야 프로야 뭐 뭔지 그 컨셉이 약간 그 경계가 이제 없다. 끔 나누기에 실패했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이 매빅 3, 미니 3가 그만큼 잘 나왔기 때문이고요. 정말 좋은 성능들을 많이 붙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랑 경계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럴 거면 에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오늘 생각이고, 제가 그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DJI 미니 3 프로고요. 쭉쭉 내려볼게요. 자, 249g 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250g이라는 그런 무게 제한이 걸려 있는 나라들 있죠. 미국 FAA,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50g 미만은 이제 완구 드론으로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승인을 받거나 촬영 승인을 받을 때이 무게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매빅, 팬텀 시리즈 이런 거다 2kg 미만이고, 요 250g 미만은 그냥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 안할 뿐이지, 비행을 하거나 촬영을 할 때도 다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구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무게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3방향 장애물 감지에서 요 앞에 있는 장애물 센서, 그리고 요 바로 뒤에 여기에도 후방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방 센서가 있습니다. 드디어 미니 시리즈에도 이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 4K HDR 동영상, 굉장하죠? 더 길어진 배터리 시간, 굉장합니다. 그리고 트루 버티컬 촬영, 그런 인스타나 틱톡 같은 경우는 세로 비디오가 많이 또 쓰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트루 버티컬 기능을 넣었고요. 포커스 트랙, 이게 액티브 트랙인데, 이게 원래는 에어 시리즈의 이상이 있었죠. 근데 미니에도 드디어 이 액티브 트랙, 포커스 트랙을 넣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진짜 좋은 발전인데, 그리고 1.3분의 1인치 센서 크기도 커졌습니다. 자, 쫙 펴면 이런 모양이고요. 요 짐벌 잡아주는 게 원래는 옆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이 미니 시리즈가 짐벌이 작아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짐벌이 픽 돌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했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옆에 놓고 위아래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프로펠러도 커지고 암대도 길어지고 이게 매빅3의 그런 암대 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개구리 같네. 이렇게 쫙 펴는 요게 이제 매빅3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돌아서 아까 말씀드린 트루 버티컬 촬영이 가능하고 F1.7 카메라 그 조리개가 굉장히 밝은 거죠. 그리고 전방 장애물 센서가 보입니다. 쭉쭉쭉 들어서 저는 너무 웃긴 게이 빵빵한 성능 넣은 게 너무 웃겼어요. 보니까 번역을 한 건가? 이거를 누가 이거 홈페이지에 한글화 작업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싼 마의 느낌으로 번역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빵빵한 성능, 완전히 새로운 룩의 DJI 미니 3 프로 빵빵한 성능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딱 커지고 네 바디 틸트 좋아요. 감지 시스템, 강력한 바디 시스템, 감지 시스템이고 새로운 짐벌 설계로 로우 앵글 촬영에서 회전 범위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위 상방으로 아마 50도인가 6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패럿에서 아나피가 상하 90도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나피 AI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아나피 AI도 상하 90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많이는 안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좋다. 또 트루 버티컬 촬영으로 인스타나 틱톡 같이 SNS에 올리기 좋은 비율. 지금 그 16대 9나 이런 비율은 이제 유튜브 같이 유튜브나 이제 컴퓨터에 사용되는 비율이고 이 세로 비율은 또 휴대폰용 비율이죠. 또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 처음에 매빅 프로에는 있었어요. 그때는 카메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버티컬 촬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생겼다 하는 거죠. 조금 빨리 싹 접어서 바로 출발. 싹 접어서 바로 출발. 네, 이동이 잦은 크리에이터를 위해 거추장스러운 건 최대한 뺐어요. 네, 근데 미니는 원래 다 뺐었어. 원래 이랬어요, 원래. 원래도 거추장스러운 거 뺐고, 원래도 주머니 다싹 들어갔었는데, 싹 접어서 출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249g을 만들어낸 거고, 요것 때문에 이제 미니라는 드론이 좀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하이킹, 바다 여행, 즉흥 주말 여행에 가져가기 딱 좋죠. 근데 네, 컴팩트한 디자인인 거 정말 좋은데 이거에다가 조종기 끼고 하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미니나 에어나 프로, 매빅 프로 들고 다니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미니가 진짜 작고 좋기는 한데 물론 네 좋습니다. 네 가볍고 좋아요. 즐거운 비행 시간 47분. 와 좋아요. 이게 이제 좀더그 길게 비행하는 이거 배터리 플러스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47분 그냥 기본 배터리는 34분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47분 난다는데 해야죠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미니로 찍은 거라니 이거 야인시대가 생각나는 네 이게 정말 미니로 찍은 거라니 하는데 낮이나 밤이나 미니3 프로로 자유롭게. 이거 근데 번역하신 분이 진짜 누구 약간 올드한 저랑 제 또래 감성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제 F1.7이고 아까 보니까 ISO 네이티브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두운 데서 좀더잘 찍는다는 그런 의미죠. 진심을 담아 만든 프로. 네. 그전까지는 진심을 안 담았나요? 매빅 DJI 미니 3 프로는 다양한 조명대 진심을 담았다고 합니다. F2.7 조리개고요. 48메가픽셀 카메라로 알고 기억해요. 드론 촬영 제대로 즐기다. 네. 4K HDR 동영상이에요. 근데 좀 놀라운 게 DJI 미니 라인업에선서 4K HDR 동영상을 촬영을 해준다는 거. 물론 이게 30프레임이고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HDR은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48메가픽셀 로우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고 확대 촬영한 이미지도 선명도가 높아서 보면 아마 놀라실걸요?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FHD 120프레임까지 해서 슬로우 모션도 촬영을 할수 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로 놀라운 것 같아. 기능 자체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전 미니에선 볼수 없었던 풍부한 색감. 요것도 이 컬러를 이렇게 보시면은 컬러를 슉 해가지고, 와, 재밌네요. 그래서 디시넬라의 컬러 프로필, 색감이 좋아졌다. 불안한 마음은 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장애물 감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방 센서가 원래 이 뒤에 달려야 되는데 전방 바로 뒤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감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뒤로 갈 때는 이제 기체가 기울어지니까 요 뒤가 요렇게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밑에, 뒤에 감지가 된다. 측면과 완전 상방은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이 조종해야지. 네. 이 정도면은 진짜 잘 쳐준 겁니다. APS 4.0까지 탑재했다면, 네, 이것도 30프레임까지만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APS가 이제 그 뭐야, Advanced Pilot Assistance System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비행 보조 시스템이고 장애물을 좀 이렇게 회피해서 나는 건데, 와, 이것까지 탑재했다면 엄청나죠. 도시에서 골짜기까지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아나피 AI 4G LTE 비행을 해봐서 그런지 요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무튼 근데 더 좋다는 거죠. DJI RC N1 조종기, 요게 이제 RC N1 조종기고, 요게 DJI RC 프로인가 조종기예요. 이 라이브 화면이 들어간 건데 무조건 이거 사야죠. 솔직히 이거 필요해요.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그 매빅 3 씬에 들어가는 조종기랑 조금 더 다른 건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화면 넣어주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DJI 미니 3를 사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안 돼요. 요거 사셔야 돼요. 요거. 네, 무조건. 빨리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 네, 부끄럽네요. 트루 버티컬 촬영.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샷 포커스트랙, 하이퍼랩스, 디지털 줌,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따 사양해서 좀더 보여드릴 거고요. 파노라마도 가능해요. 진짜 기능이 에어나 프로급으로 들어가던 그런 기능들을 미니에다가 다 때려 넣어버리니까, 이게 미니야? 이거는 진짜 크기만 작아졌지, 사이즈만 249g짜리지, 미니가 아니에요. 퀵 트랜스퍼, 네, 그렇죠. 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이제 구매하기를 눌러서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DJI 미니 프로는 93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DJI RC를 포함해야죠. 디스플레이 달린 거 사야죠. 이 조종기 이거 있는 거 사야 돼요. 그럼 113만원이에요. 근데 배터리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그 47분 날수 있는 배터리가 있고 34분 날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요. 가격 차이는 77,000원이네요. 그러면 럭키 77을 더해서 29만원을 더 써야 됩니다. 샌디스크는 솔직히 이거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42만원이에요. 그리고 왜 DJI 케어가 없지? DJI 케어도 원래 추가해야 되는데. 47분 날수 있는 배터리가 3개 있고, 이 새로운 5.5인치 HD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DJI RC가 있는 이 DJI 미니 3 프로가 142만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DJI 미니 3를 제대로 사면은 142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DJI 미니, 매빅 미니가 원래 나왔을 때 50만 원좀안 되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플라이브 뭐 콤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배터리 하나짜리 샀는데 50만 원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장애물 센서도 없었고, 그 카메라도 2.7K 카메라였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니는 그런 거예요.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좀 부담 없이 날릴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미니인데, 그래서 제가 미니를 또 이제 주변에서 드론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드론 살 건데요. 아, 그럼 뭐 때문에 사실 거예요? 아, 여행 다니면서 뭐 찍으려고 그러는데 뭐 사면 돼요? 이러면 제가, 아, 그러면은 DJI 미니 사세요. 매빅 미니 사세요. 매빅 미니 얼마예요? 아, 50만 원 정도면 사는데. 그러면 이제 부담이 없단 말이죠. 부담도 없고, 뭐, 그냥 조금 불안, 249g이니까 바람 불면 좀 날아가고, 경고 막 뜨고 해요. 근데도
어쨌든 FHD 2.7K 화질도 괜찮고 그냥 크게 부담 없이 날릴 수 있고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게 미니예요, 사실. 자, 그런데 그랬던 미니가, 네. 아, 저 아까처럼 이제 아 주면서 뭐살 건데 뭐 사야 돼요? 이러면 아 미니 사세요. 미니 얼마예요? 142만 원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2만 원이면 미니를 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니 3의 사양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니 3가 안 좋은 드론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기능 다 때려 넣었고 잘 만들고 좋은 드론인데, 그러니까 좋은 드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살 바에는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매빅 미니 3 프로, 아, DJI 미니 3 프로의 사양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랑 같이 볼 거냐면은, 요렇게 해서 작년에 출시한 DJI 에어 2S랑 같이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크기나 무게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물론은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가방 하나 들고 다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챙겨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DJI 미니를 들고 다니나 에어를 들고 다니나 프로를 들고 다니나 비슷해요. 막 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획기적으로 무거워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에어나 프로도 가방을 진짜 작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네, 최대 상승 속도, 최대 하강 속도, 최대 비행 시간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보시고, 최대 비행 시간은 무풍에서 31분, 그리고 얘는 최대 비행 시간이 무풍에서 34분이고, 아까 배터리 플러스 쓰면은 47분인데, 이거 되게 특이한 게이 배터리 플러스는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뭔 소리일까요? 배터리 플러스가 왜 일부 지역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이것도 이게 전파 인증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를 안 파는 데도 있나 하는 또 의문. 이거 합리적인 의문인 게 DJI가 예전에 전파 인증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잖아요. 네, 다음은 감지 시스템이고 이게 순서가 다른데 일단 DJI 3의 감지 시스템을 볼게요. 전방 0.39, 그러니까 39cm부터 25m 사이를 정밀 감지를 할수 있고요. 유효 감지 속도는 비행 속도가 10m/s보다 안될 때, 좀 느리게 비행할 때예요. 느리게 비행할 때. 이 10m/s면은 시속으로 치면은 36,000이면 뭐야? 36km네요. 시속 36km보다 비행 속도가 낮을 경우에 이제 감지를 할수 있다. 유효하다. 필드 오브 뷰가 106도, 그리고 수직 90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여기 에어 2S의 감지 시스템을 보니까 38cm에서 23.8m예요. 그러면은 이 미니 3가 좀더 괜찮은데 보니까 감지 속도는 15m/s. 5m 거의 이제 50% 더 좋은 거죠. 감지 속도가 그래도 얘는 15m/s까지 얘는 곱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36km였으니까 54네요. 54km 시속 54km 이하일 때 유효하다. 그런데 이 감지 앵글을 보니까 수평 72도 106도고 수직 58도 90도예요. 그러면은 얘그 매빅 미니 3에 들어가 DJI 미니 3에 들어가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이 유효 감지 속도만 불리할 뿐 각도라든지 측정 범위는 좀더 낮다 하는 거죠. 자, 후방 보겠습니다. 후방 36cm에서 23.4m고요. 여기는 37cm에서 23.4m. 네. 그 다음에 수평 58도, 수직 73도, 수평 57도, 수직 44도. 그러면은 DJI 에어 2S가 속도는 유리하지만 이게 화각 감지하는 각도 앵글은 미니 3가 낮다는 거죠. 하방 보겠습니다. 하방 15cm에서 9m, 얘는 하방이 10cm에서 8m. 정밀 호버링 범위도 있고요. 뭐 이상한 게 많네. 그러니까 에어 2S가 상향, 하향, 전방, 후방 그 장애물 센서가 있고 미니 3는 전후 하향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솔직히 미니 시리즈에 요 정도 장애물 넣어준 것만 해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카메라 보니까 1.3분의 1인치 CMOS 센서고 얘는 1인치 CMOS 센서예요. 네, 이제 카메라 센서는 큰게 유리합니다. 유효 픽셀은 미니 3가 48메가픽셀이라서 좀더 훨씬 거의 두 배가 넘네요. 두배 가까이 유리하고 렌즈 화각 그리고 뭐 조리개 1.7 에어2S는 조리개 F2.8이에요. 포커스는 뭐 1m부터 되고 얘는 60cm부터 되는 거고 ISO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얘는 100에서 6400 수동. 네, 똑같죠? 자동도 또 6400. 근데 여기 이제 10비트 디로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10비트 디로그가 아마 색감 범위인데, 그러니까 요 색감에서는 DJI 에어2S가 굉장히 색감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색감은 얘가 더 좋지 않나. 센서도 얘가 좀더클 거고, 이제 스틸 이미지 크기는 DJI 에어3가 이미지 크기에서는 좀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동영상 해상도는 이제 에어2S는 5.4K에서 30프레임까지, 4K UHD에서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니3는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DR 모드를 지원을 해요.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좀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줌, 4K가 2배 줌까지 되고, FHD는 4배 줌까지 돼요. DJI 미니 3 프로의 사양을 보면서 작년에 출시됐던 DJI 에어 2S를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아니, 이게 솔직히 사양이 딸리지가 않아요. 물론 조금 딸릴 수도 있고, 조금 딸릴 수 있어요. 센서 크기도 좀더 작고, 하지만, 조리개도 밝은 조리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애물 센서도 3개나 들어갔고, 뭐 마스터 샷 그거랑 이제 액티브 트랙 4.0, APAS 4.0, 뭐 하이퍼랩스 들어가 있고요. 뭐 파노라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DJI 에어 2S 플라이머 콤보가 163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매빅 3 미니 3가 142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조종기도 라이브 화면이 들어간 조종기가 있고 배터리도 47분짜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까놓고 말해서 미니랑 에어랑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은 뭘 사야 하는, 이게 미니예요, 에어예요? 이 미니가 142만 원이고 에어가 163만 원이면은 에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가성비가 안 좋지 않나? 제가 너무 가성비 충인가요? 왜냐면은 DJI 매빅 3 플라이머 콤보 넣으면은 31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어2 사야죠. 왜냐면은 두 배예요, 두 배. 두배 차이 나잖아요. 이앞 모델이랑 뒷 모델이 두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 모델이랑 뒷 모델이 20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어2S가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3 프로가 좋은 기능을 너무 많이 때려넣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넣었으면 차라리 에어로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에어 3로 나오지. 왜 이걸 미니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1단계 있고요. 왜냐면은 미니는 미니다워야 되잖아요. 미니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뭐 특정 차종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경차로 생각하는 게 이제 모닝이잖아요. 모닝. 모닝에다가 막 흡기 배기 전 엄청나게 막 슈퍼카 엔진 V8 뭐 V10 이런 거 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뭐하러 모닝을 사요? 더 아반떼 N 느낌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좀 두서없긴 했지만 오늘 출시된 DJI 미니 3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DJI 미니 3는 DJI 에어로 나왔어야 했다. 너는 잘못 태어났다.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두 번째, 어쨌든 1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미니 치고는 완벽해요. 진짜 잘 만들었다. 요거는 박수 쳐줍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세 번째, DJI는 한글 번역하는 분을 조금 새로 뽑아야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제품 출시 영상을 찍을 때 약간 좀 미니, 에어,
그리고 매빅 시리즈의 컨셉이 좀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활용도를 좀잘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매빅 프로 나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두 명이 한 명은 팬텀 들고 다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조그만 가방에서 매빅 꺼내서 날리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 이게 매빅이라는 드론의 시초다. 시초였죠? 근데 그 뒤로 나오는 이 매빅 안에서 분명히 DJI가 급을 나눴어요. 미니 라이너, 에어 라이너, 프로 라이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컨셉과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출시된 이 DJI 미니 3 프로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잘 날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좋은 영상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